1941년에 찹쌀밥을 드시고 네. 갑자기 위독해지더니 어? 그날 돌아가세요. 찹쌀밥을 먹고 급체다 급체. 아니 아니 이거 좀 어떻게 된 거야? 동의자. 무엇을 먹었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했어. 이게 아픈데 아프고 한 2일 3일 사이 걸려서 돌아가셨다. 네. 어이 잘못이야. 근데 드시고 어이를 부르러 왔어. 갔더니 이미 가셨어. 이건 뭐 어이 잘못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인목 대비 입장에서 조금 오늘 이제 주제가 아들을 위하여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 승하했어요. 야 이거 완전 위기야. 근데 뭐가 지금 이렇게 안개 속이야. 이때 딱 한번 내 아들을 쫙 옹립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액션을 취했으면 어땠을까.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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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요거. 이제 정말 기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철저하게 네. 엄마 입장,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지껏 눈에 가시였었어요. 근데 이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겼어. 그러면 이거는 방법 없어. 인목 대비는 어떻게든 광해군 몰아내고 영창대군은 어떻게 옹립을 하던 방법을 취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영창대군이 네. 고작 3살이잖아요. 그냥 차라리 욕심을 버리고 납작 엎드려서 저희 진짜 멀리 가서 진짜 숨 죽이고 죽은 듯이 살 테니까 저희 제발 살려주세요. 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때 인목 왕후의 처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차기 왕이 될 광해군하고 어떤 면에서는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들인 영창대군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인목 왕후 입장에서도 이 광해군의 왕이 되는 이런 상황을 바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인정을 하고 나서는 거죠. 선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광해군은 제15대 왕으로 즉위했다. 17년의 세자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보위에 오른 것이다. 세자 시절 내내 불안과 울분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광해군. 결국 복수의 칼날은 인목 대비와 영창대군을 향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옥사. 피의 숙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광해가 용상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광해가 살 얼음판을 걸었었는데 이제는 인목 대비가 살 얼음판을 걷게 생겼어요. 아, 왠지 벌써 무섭네요. 어떤 진짜.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비바람이 불러올 것이다. 아, 피냄새가 난다. 네. 그 문경세제에서 아주 큰 형사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이 괴한들이 말이죠. 이 상인들을 죽이고 이 은장, 그러니까 은이죠, 은덩어리. 이걸 수백 냥을 훔쳐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범인을 잡은 거라. 네. 잡았는데 봤더니 이 사람들이 7명 모두 다 서자 출신이에요. 오. 그래서 이거를 칠서의 옥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취조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음모가 터져나옵니다. 오, 뭔가요? 그 뭔가가 뭐였나 봤더니 김제남이라는 사람하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 영창대군을 왕위에 앉히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 김제남이 누구냐 말이에요. 김제남이 바로 인목 대비의 아버지였어. 이게 바로 1613년 이 개축년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개축 옥사 피바람이 이제 불어옵니다. 갑자기 선조가 하늘로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경세제에서 강도단이 나타났는데 그 강도단이 강도질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걸로 반정을 하려고 했다. 냄새가 냄새야. 그것도 인목 대비 아버지. 너무 많이 갔다. 7명의 그 서자 중에 이제 박응서라는 사람이 고문을 받은 끝에 그 진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고문에 의한 진술이었기 때문에. 이거 허위 진술 아닙니까? 상당히 그렇죠. 그렇게 혐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 거의 뭐 90% 이상 조작으로 가지만 심증을 가지만 100%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알 수 없죠. 진실 게임 하듯이 밝혀낸 것보다는 과연 이것은 중세 사회라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김제남을 비롯해 가지고 이 김제남의 아들들 그러니까 인목 대비 형제들 다 이제 처형시켜 버리거든요. 이 역모 혐의로 그리고 결국은 영창대군을 죽이는 전 단계인 위례안치 강화도에 가두는 형벌을 이제 광해군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영창대군이 8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좀 제가 무고한 건 천하가 다 아는 일이지만 문제가 뭐냐. 영창대군은 정말 어디 뭐 저 멀리 가서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자연적인 나이만 먹어가도 왕조의 화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인 인목 대비 입장에서는 그 아들, 8살밖에 안 된 아들과 헤어져 있는 것도 너무 마음 아픈데 이 광의 분노가 훨씬 깊었나 봅니다.